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면 모멘트 여덟 번째 파트를 모어본의 특수한 경우부터 요약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정삼각형에 녹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낸 도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좌표에 ZY와 Z', Y' 있습니다. 이들 두 좌표계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 값을 맞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 네개 중에 한 개를 골라보십시오. 이전까지의 비디오에서 직사각형, 삼각형, 그리고 원에 대해서 단면 1, 2차 모멘트, 상승 모멘트, 평행축 정리, 단면 극 모멘트, 주축, 그 방향과 단면 형상, 모어원에 대한 작도 및 단면의 형상, 그 다음에 좌표축과 모어원의 회전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비디오는 단면 모멘트에 대한 마지막 비디오로서 모어원의 특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응용 사례로서 Z채널의 단면에 대해서 주축을 구하고 모어원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로서 도심을 지나고 서로 직교하는 두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서로 같으며 단면 모멘트가 제로이면 모아원의 반경 R 또한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모아원은 원이 아닌 점이 됩니다. 이를 모아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단면이 이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은 도심을 통과하는 모든 좌표계에 대해서 두 개의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같고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입니다. 모아원의 반경 R은 제로가 되고 모아원은 원이 아닌 한 점이 됩니다. 따라서 도심을 원점으로 하는 모든 좌표계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이고 도심을 지나는 모든 축은 주축이 됩니다. 정삼각형의 경우에도 도심을 원점으로 하는 모든 좌표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서로 같고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모아원의 반경 R은 제로가 되고 모아원은 원이 아닌 한 점이 됩니다. 따라서 도심을 지나는 모든 축은 주축이 됩니다. 각각의 정사각형은 도심을 통과하는 임의 축에 대하여 각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똑같고 모두 단면 상승 모멘트가 제로입니다. 모아원의 반경 R은 제로가 되고 모아원은 원이 아닌 한 점이 됩니다. 따라서 도심을 원점으로 하는 모든 좌표계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이고 도심을 지나는 모든 축은 주축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육각형, 정칠각형, 정팔각형 등 모든 정다각형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사분면의 단면이 같은 모양이고 서로 마주보는 단면들이 모두 점대칭이면 도심을 원점으로 하는 모든 좌표계에 대하여 두 축의 단면 2차 모멘트가 똑같고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이 경우에도 모아원의 반경은 제로가 되고 모아원은 원이 아닌 한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 예로서 여기 그림의 Z채널을 대상으로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계산하기 쉬운 모양으로 전체의 모양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Z채널을 직각사각형 형상 3개 A, B, C로 분리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 3개의 직사각형 각각의 도심을 지나고 기준축에 평행한 축에 대하여 단면 2차 및 상승 모멘트를 구합니다. 각 직사각형의 도심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는 모두 제로이고 각 직사각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평행축 정리를 사용하여 전체 좌표축 Z', Y' 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2개와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단면 A에 대하여 계산을 하면 여기 표시된 식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단면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면 다음 슬라이드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단면의 도심축은
기준 축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단면 C는 단면 A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A, B, C의 기준축, Z', Y' 에 대한 값들을 전체를 계산을 하고 정리를 하면 여기 표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 모아원의 중심과 반경값을 계산을 하여 원을 그립니다. 모아원에서 반경 R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R의 끝점의 좌표 중 수평 성분은 수평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나타내고, 수직 성분은 단면 상승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또한 Z'의 맞은편에 있는 Y'은 수직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주축의 방향을 찾습니다. 주축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굳이 모아원을 그릴 필요는 없으나, 모아원을 그려보면 단면의 전체적인 특성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Z'AOE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여 이 세타를 계산을 하면 양의 Z'축에서 주축까지의 각도,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원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부터 직접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식으로 직접 계산을 하여 모아원을 이용한 계산값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축에서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이므로 IZY의 식에 제로를 넣고 계산을 하면 주축까지의 각도를 나타내는 세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앞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으로 계산하여 앞서 모아원으로 계산한 주축의 값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세타 값을 여기 두 식에 대입을 하면 주축에 대한 IZ와 IY를 계산할 수가 있으며, 여기서 계산된 값들이 앞서 모아원에서 계산한 값들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구한 주축까지의 각도를 채널의 단면에 표시를 하면 여기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 단면의 기준축에서 주축까지의 회전각의 방향은 모아원에서 기준축에서 주축까지의 회전 방향과 동일하고, 모아원의 회전각 이 세타는 실제 단면 좌표계의 회전각 세타의 두 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수평축의 양호 방향이 좌측이 아닌 우측을 향할 때 채널의 단면 이차 및 상승 모멘트와 주축까지의 각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이들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 표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앞서 결과와 다른 점은 단면 상승 모멘트의 부호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기 왼쪽 그림과 같이 24분면과 44분면의 면적이 원점에서 멀리 그리고 더 많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아원이 이전에 나와 있는 모아원과 다른 점은 단면 이차 모멘트의 증가 방향이 실제 단면에서 정의한 수평축의 양의 방향과 동일하게 우측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가 음수이므로 시타의 최종값은 양수가 됩니다. 모아원에서 반경 R은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R의 끝점 X'의 좌표 중 수평 성분은 수평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나타내고, 또한 수직 성분은 단면 상승 모멘트를 나타냅니다. 여기에 더하여 X'점의 맞은편에 있는 Y'점은 수직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X'AOV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이 세타를 계산을 하면 X'축에서 주축까지의 각도,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시타 값을 채널의 단면에 표시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실제 단면의 기준축에서
주축까지의 회전각 방향은 모아원에서 기준축에서 주축까지의 회전각 방향과 동일하며 모아원의 회전각 이 세타는 실제 단면 좌표계의 회전각 세타의 두 배가 됩니다. 모든 정다각형의 단면 상승 모멘트는 제로이므로 퀴즈에 대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중심을 지나는 두 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가 같고 단면 상승 모멘트가 0이면 모아원의 반경 R도 0이 되어 모아원은 원이 아닌 점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정다각형에 해당됩니다. 회전된 좌표계에 대하여 단면 이차 및 상승 모멘트는 모아원 또는 관련 방정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모아원의 단면 이차 모멘트의 증가 방향과 단면의 수평축 양의 방향이 서로 같으면 실제 단면에서 기준축에서 주축까지의 회전각 방향은 모아원과 같은 방향이고 크기는 모아원의 절반입니다. 이전에 출시된 비디오를 보시면 앞으로 나올 비디오를 더욱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H417에서는 모아원을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면이 회전할 때와 좌표축이 회전할 때가 어떻게 다르고 모아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는 플라이스티어 21번째 단면 모멘트 10번째로 실제 타이어 트레드 패턴 블록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엄지척을 눌러주시고 무료 구독을 하시면 새롭게 출시되는 비디오를 가장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